안녕하세요. 송호 육리당입니다. 여기는 꽃이 심은 옆에인데 이제 여기다 이제 토란을 한 줄 심었었습니다. 근데 토란을 며칠 전에 이제 캐고 저기 조금만 남겨놨는데 이제 먼저 시금치 모종이 있어서 여기다 이제 퇴비 좀 조금 내고 석회 조금 내고 이제 그냥 대강 꾸미고 먼저 여기 조금만 그냥 먼저 심으려고 이렇게 이제 비닐 멀칭을 조금 했습니다. 이 비닐 멀칭은 이제 마늘 전용 비닐인데 이제 요거는 이제 13구멍이 뚫렸습니다. 1m 이제 50에 13구멍이 뚫렸는데 요거보다 조금 드물은 비닐로도 괜찮고 이제 양파 비닐은 뭐 9개서부터 11개까지도 뚫렸는데 마늘 비닐로는 대개 1m 50에 13구멍이 뚫렸습니다. 근데 우선 여기 이제 먼저 이제 심어서 영상 좀 찍을 겸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퇴비 뿌려서 이렇게 준비해 놨다가 오늘 이제 시금치 5판을 갖고 와 가지고 지금 여기 한 판에 이제 105구짜리인데 여기다 이제 시금치 한두 개씩 들어있는 거를 여기다 이제 지금 멀칭엔지다 구멍에다가 이제 심으려고 지금 여기 첫머리는 요만큼 이제 한 판 반을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여기 뭐 기르기는 얼마 안 되는데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시금치 모종을 많이 기르고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덜 바쁘면은 저쪽에 이제 그쪽으로 이제 밭을 옮길 거라 거기다가 이제 제가 경기 노타리 치고서 또 거기다 몇 판 이제 좀 이거보다 더 많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을에는 요건 좀 뜯어먹을 수도 있지만 이제 내년 봄에 이제 잘 뜯어먹으니까 우선 여기 먼저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제 여기 이제 모종을 이만큼 심었는데 요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니고 그냥 비닐 멀칭에 우선 이제 무너지면은 조르로 먼저 물을 한번 주고 그냥 모종 빼는 거를 그냥 요 나뭇대로 살짝 찌르고서 이렇게 하고서 너무 깊이 심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고서 그냥 이렇게만 넣어주면 이렇게 심어놓고 물만 한번 주게 되면 이 시금치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날씨가 선선하니까 추위에도 굉장히 강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이렇게 식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뭐 30이고 트레이더도 해도 해서 세 군데로 시금치 씨를 두 개씩 이렇게 나눠 놔가지고 이제 여기다 심어 놓게 되면 이제 세 번 오려 먹을 수 정도로 이렇게 요쪽 거 오려 먹고 저쪽 거 이렇게 오려 먹을 수도 있고 요건 좀 배니까 그냥 이제 한두 개씩 있으니까 하나 잘라 먹고 그냥 하나는 또 잘라 먹어도 꽉 차서 이제 보이게 심는 거라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원인은 뭐 땅이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작물이 있거나 밭이 좁아가지고 시금치를 빨리 심어야 되는데 시금치를 빨리 못 심으실 때 이런 트레이 같은 데다 몇 판 상토 좀 담거나 아니면 흙을 담아서 이렇게 이제 시금치씩 두세 개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 달 정도 키워가지고 심으면은 지금쯤 씨로 심게 되면 이제 가을에 뜯어먹기가 늦어서 어려우니까 이렇게 몇 판 해서 한쪽에 했다가 이제 마늘 심을 때 심어 놓게 되면 이게 시금치보다 이거 좀 일찍 하면 더 큰 무종도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큰 무종 심어놓고 한 20일만 넘으면 이제 11월 달에 시금치를 여러 번 이제 12월 초까지 시금치를 뜯어 드시고 나서 냉긴 거는 내년 봄이 또 잘 크고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지금쯤 이제 씨를 파동에 하면 이제 나가지고 만큼 하니까 올해는 이제 못 뜯어 먹으니까 이제 그런 때 이걸 하게 되면 이건 봐서 오늘 심게 되면 앞으로 일주일만 있으면 이제 거의 큰 놈들 또 잘라서 급한 대로 먹을 수도 있고 한 보름만 가면은 이제 11월 초만 가면은 이게 이만큼 크면은 아주 이제 시금치를 많이 뜯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보시는 것도 어떤가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기르기가 어려우시면 저희 집에 많이 나네도 한 100판 정도 해놓은 게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사다가 심으시면 그래도 괜찮지 않나 해서 영상도 찍게 됐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집에 오시면 시금치 모종이 한 100판 정도 있으니까 한 판이고 두 판이고 사다 심으시면 좀 빨리 드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비닐 멀칭을 하고 시금치 모종을 5판 갖다가 이렇게 지금 이제 구멍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잠깐만 심으면 뭐 이거 나오는 것도 잘 나오니까 이 구멍에다 이렇게 넣고서 심고 나서 물 한번 싹 주게 되면 뭐 시금치는 추위에도 강해서 뭐 절대 겨울에 죽을 일도 없고 그리고 또 시금치는 벌레가 그렇게 잘 먹는 편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을에 심는 시금치는 뭐 석회만 넣고 비료만 너무 많이 넣어서 가스만 안 나오면 이지간하면 잘 크니까 이런 식으로 해보시는 것도 어떤가 해서 제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그냥 이제 어렵고 내년부터라도 이렇게 이제 9월 한 초순경에 이렇게 씨를 넣어서 이제 9월 말이나 이제 10월 초순경에 심으면 지금보다 더 일찍 심게 되면 시금치도 비쌀 때 좀 드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도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보다 제가 좀 일찍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늦어가지고 지금 뭐가 조금 어린데 내년부터는 이제 9월 초순경에 이렇게 트레이드 넣었다가 9월 말경에 심으시면 더 요거보다 또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땡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심어야 돼.